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민원에 시달리다 병까지 얻은 보훈군 공무원들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5일 보훈군청에 한 민원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듣지 않고 출근했으면 전화 요청하고요. 됐어요? 똑바로 하세요. 민원을 제기하다 공무원에게 윽박을 지르기도 합니다. 60 모델에서 잘 배웠고 많이 배웠어요, 이 사람아. 목소리가 크다고 60dB 안 넘었어요. 알고 얘기 좀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 남성은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보훈군의 이런 민원 전화를 30번 넘게 걸었습니다. 자신이 보훈군 공고문의 오류를 바로잡아줬는데 군수의 감사편지나 선물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국민신문고에도 9차례 글을 올려 보훈군에 대한 직무감사와 사과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던 한 공무원은 불안 증세 등으로 신경안정제까지 처방받았습니다. 괴롭힌 시처럼 느껴졌어요. 내 기분이 나빴는데 니들이 나한테 사과를 안 하니까 이제 한번 당해봐. 피해 공무원들은 참다 못해 결국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 일이 남일 같진 않거든요. 당장 이제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에서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구급 공무원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부 자치단체가 누리집에 공개했던 공무원 실명을 가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 분석 결과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